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채널 피에스타는 채널 슬로건을 여러분의 여자친구로 결정. 이쁘고 귀엽고 착하고 섹시하고 재밌고 개념 있는 여러분의 여친돌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채널 피에스타는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름돋게 재밌는 세 번째 이야기. 신춘방송 차오르도사와 고민을 해자 개미의 정면 승부. 보름짝 도사. 속을수록 그녀들의 의리는 빛이 난다. 빛이 나. 피에스타 실험 카메라. 이기기 위한 그녀들의 처절한 몸부림. 피에스타 오락관. 러블리걸 개미의 신개념 아이컨택 퀴즈쇼. 피에스타 퀴즈쇼. 리얼 100%. 웃음과 감동은 200%. 채널 피에스타 세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얼음. 게스트 실험 카메라를 위해 뭉친 최정예 멤버들. 젖을 놓아줄 최승민 매니저. 길을 물으며 접근할 작전남. 멤버들을 혼란에 빠뜨릴 작전 커플. 매니저와 이동 중 잠시 길거리에 홀로 남겨진 피에스타. 이때 길을 물으며 접근한 낯선 남자. 그리고 다짜고짜 애인인 척을 해달라는 남자의 기막힌 부탁. 과연 이런 상황에서 피에스타 멤버들의 반응은? 실험 카메라 지금 시작합니다. 기자님이 잘해 주실 거야. 그렇죠. 근데 막 까칠하진 않았어? 아니야, 정말 착해. 그래? 힐링 인터뷰 겸 약간 마무리 인사. 아, 쟤 잠깐만. 나 명함도 가져올게. 명함도 가져올게. 잠깐만 있어. 저 죄송한데요. 제가 이쪽 지금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쪽 지금 골목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길을 잘 모르겠거든요.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서 네. 네. 쭉 가시면 거의 끝까지 가서 아마 나오세요. 아, 네. 네. 잠깐만, 나 뭐 얘기 중이어가지고. 네. 죄송한데. 네? 지금 옛날에 만났던 친구인데요. 예. 잠깐 친한 아는 친구인 거 좀 잠깐만 좀 시간 좀 내고. 웬일이야? 왜? 아, 나 지금 어디 가는데 길을 못 찾아가고 길 지금 보는 중이어가지고. 여자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 이쁘네. 여자친구 이쁘지. 되게 어린 것 같아요. 몇 살이에요? 네. 저 25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대학생. 대학생. 에이. 네, 대학생.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만난 지 한 이제 안 됐어요, 아직. 이제 100일 정도, 크리스마스 때면 100일 정도. 네. 네. 오빠가 잘해 줘요? 네. 네. 그래요? 네. 저 잘해 줘요? 네. 좋아하잖아. 어떻게 그러면... 그래 잘 가. 감사합니다. 네. 맨날 말도 안 해가지고. 이런 거 처음이 되어가지고. 저 처음 당해가지고. 제이야. 응? 미안해. 왜? 멀리 가면은. 제이야. 이쪽도.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네. 짜증나 갖고.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겁쟁이로 통하는 두 멤버 케미와 차우로의 반응은 어떨까? 두 번째 실험 카메라 스타트! 저희 죄송한데요, 제가 이쪽 처음이어서 그런데 삼성역 쪽에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 큰 길로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길을 헤매다가 골목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오랜만이야. 잠깐만. 어? 아, 잠깐 여자친구 잠깐 어디 좀 가려고 얘기하는 중이었어. 내 남자친구랑 옛날 사귀었던 오빠인데. 어디가?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이쪽 건물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이쪽 길을 잘 몰라갖고 길을 지금 가야 되는데. 저도 잘 몰라요. 아, 여기 처음이세요? 네, 저 외국인이에요. 네, 저 외국인이에요. 혹시 뭐 지금 만나실 친구분이나 이렇게 약속 혹시 있으세요? 제가 지금 계속 길을 못 찾아가지고. 어디 가야 돼요? 오빠! 오랜만, 웬일이야? 오랜만이네? 여자친구? 여자친구. 누군데? 안녕하세요. 아, 잠깐 기분이 안 좋은 있어갖고. 아, 그래? 약간 좀 안 좋은 일 있어갖고 살짝 다퉜거든. 피해. 두 번의 실험 카메라 실패로 느낀 절대적 진실 하나. 대부분의 여자들은 낯선 남자가 접근하면 겁부터 먹는다는 사실. 이대로라면 나머지 멤버들의 실험 카메라도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그래서 바꿨다. 매니저와 이동 중 잠시 길거리에 홀로 남겨진 피에스타. 이때 한 여자가 다가와 길을 묻는다. 그리고 잔뜩 화가 난 남자친구의 등장. 이때 피에스타 멤버들의 반응은 달라진 상황. 첫 번째 실험 카메라의 주인공은 바른생활 소녀 린지. 저기요, 죄송한데 여기 길 좀 물을게요. 네. 여기 지금 몇 번 출구예요? 여기가 9번인가 그럴걸요? 8번인가? 아, 이쪽이?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디 가시는데요? 여기 이쪽, 이쪽. 이쪽, 네. 여기가 로엔. 아, 여기가 8번이구나. 네, 이쪽으로 가면 8번 출구. 아, 이쪽 가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네. 네. 카메라.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저 남자친구한테 거짓말 했는데 한 번만 친구인 척 해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한 번. 카메라. 뭐 여기 있어? 여기 왜 있어? 나 잠깐 친구 만났어. 못 나온다며? 어? 엄마 편찮으시다며? 아, 잠깐 약 사러 나왔다가 같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약을 사러 여기까지 나와? 입만 열면. 뭔데? 왜 나왔는데 여기까지? 진짜 맞아. 아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맞아요? 친구 맞아요? 맞죠? 고등학교 친구 맞죠? 친구 맞아요? 맞죠? 고등학교 친구 맞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왜 그래? 아, 의자 갈로 와봐. 하지마. 아, 오랜만에 친구도 못 만나? 그러니까 지금. 아니, 친구를 만났다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전에 여지껏 한 행동들을 생각을 해봐. 네가 뭘 잘했는데. 아니, 여자친구 타이밍이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 일부러. 잠깐 얘기 좀 하자고.